보험 가입 시에 우리가 보험회사에 고지사항, 알림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필요하게 굳이 보험 가입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되는 베스트 3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계약 전 알리 의무, 고지 의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 전 알리 의무,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위험을 보험 사고 발생 전에 확인하여 계약 선택의 합리화와 그리고 보험 상품의 적정 판매를 도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리사항은 선의의 도덕적으로 5년 이내의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게 되면 강제 해지 아니면은 보험금 부지급, 면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고지를 꼭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일단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뭐, 최근 3개월 이내, 이거는, 뭐랄까, 335나 325, 뭐, 유병자, 간편보험 고지사항이 아니고요. 일반 표준형,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표준체 고지사항입니다. 자,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아니면은 질병 소견, 아니면은 입원, 뭐, 수술,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일단 고지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질병 의심 소견이에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해서 가입이 거절된 경우, 아니면은 보험금 부지급, 아니면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올 때, 당신은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으로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고지를 안 했어?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던가, 고지 위반으로 강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무시하셔도 된다. 이거는 저 보호망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기재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고객분들은 나는 약 처방을 받았는데 실제로 먹지 않았어. 그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처방을 받고 약을 먹든 안 먹든 그거는 고객, 환자분들의 의사선택이지만, 약 처방을 받으면 무조건 일단은 고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예요. 일단은 어떤 분들은 약을 처방을 안 받았고 내가 일단은 그 병원에 가서 그냥 약 병원에 말고 약국에서 내가 그냥 받았어요. 그냥 샀어요.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거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이 또한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약을 투약이나 약을 처방을 받아야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지, 내 스스로 내 돈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샀다. 이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내가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실제 먹지 않았다. 이 또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액 강화제, 신경 안정제, 투명제, 각성제, 진통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요. 이거 많은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계약자분들이 헷갈려 할수 있는데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오늘 가입을 한다. 그 최근 1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30일까지, 그때까지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검사를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추가 재검사를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만약에 3년 전에 내가 추가 재검사 받았다, 그거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됩니다. 1년 이내에 추가 재검사만 받은 것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자, 네 번째, 이게 가장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5년 이내에 의사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번,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약 복용. 이 계속해서는 뭐냐면요, 5년 이내에 한 질병으로 뜸은 갔어도 7번 넘게 갔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근데 6번 갔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 쪽으로 내가 5번 갔고 무릎 쪽으로 2번 갔어요. 근데 같은 질병 같은 사고가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고지해가지고 부담보나 할증이 돼가지고 뭣도 몰라서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한 질병으로 7번 이상 갔으면 고지, 7번 이상 안 갔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30일 약복용은 뭐냐면, 내가 3년 전에 위염을 진단받아서 15일치 약복용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15일 약복용했으면 합산해서 30일 이상 약복용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일치만 약복용했다, 그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20일, 25일, 29일 거의 없어요. 거의 약 처방 받으면 15일 아니면 30일 둘 중에 하나 약 처방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5년 이내에 11대 진단이나 뭐 치료받은 적이 있냐, 요 부분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암이나 아니면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아니면은 뭐 심근경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경화증, 뇌졸중, 그다음 당뇨병, 에이즈, 직장, 요런 것만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